네, 여러분 들어오세요. 물음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첫 댓글이 물음표 4개인데 물음표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벌써 5번째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저를 봐주시는 분들도 모두 해탈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국 꺼져 유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생방의 묘미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벌써 5교시예요. 네, 잘한다. 너 잘한다. 네, 이제 아까 했던 마지막으로 주원이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마무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인데요. 갑자기 네. 생각났어요. 전라도 경상도니까 네. 노래와 랩을 그렇죠? 하는데 노래가 다 전라도 사투리인 거예요. 아, 노래 그리고 랩이 자체를. 경상도 사투리인 거예요. 아, 그래서 좋습니다. 한 노래에 전라도와 경상도 사투리가 들어가 있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괜찮죠? 그렇죠. 저 경상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네. 너 한번 한 번도 그런 노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랩은 솔직히 좀 많은데요. 사투리로 하는 거는. 그렇죠. 노래를 전라도 사투리로 하는 거는. 너는 어디야?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쵸? 한번 저희가 골똘히 생각을 해가지고 어디야? 집이야? 아, 마품. 나와봐.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네,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빨리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굉장히 신선해요. 일단 네. 이 가습기처럼 굉장히 네. 신선합니다. 뭐, 눈에서 이렇게 나오는 네, 눈 눈에서 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귀여워. 네, 5번째 여러분,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가습기인데 제가 호텔에 왔는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몸통까지 보여드릴게요. 네, 호텔에 있어갖고 이렇게 꺼졌네? 이렇게 브이앱을 함께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제 거기 시간도 2시 반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주무셔야 되고 저희도 내일 공연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멋진 공연을 위해서 이제 곧 잠에 들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급식 시간은 오늘 하려고 했지만 또 오늘만 날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 사람이 늘어지면 또 피곤해집니다. 재미도 없어지고요. 네, 짧고 굵게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아갖고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잘 자고 아까 제가 추천했던 노래 한 번씩 들어주시고요. 네, 오늘은 이만 브이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많이 보고 계셨는데 지금 사람이 이제 막 들어오고 있는데 끊어야 돼갖고 아쉽지만 원래 아쉬울 때 끝내는 게 끝나는 거라고. 네, 다음에 또할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한국에서 좀 와이파이 빵빵 터지는 데서 한번 해봅시다. 안녕, 잘 자요.